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동현 대표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재룡전기와 상하프로테크, 꿈비, 국순당, 오파스넷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길건우 대표의 픽은 YG엔터테인먼트, SK하이닉스, 한솔케미칼, KG모빌리언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10가지 리스트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6번째 종목 바로 알려주시죠. 네,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 네, 최근에 뭐 전력 인프라에 뭐 사이클이 왔다라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쵸. 보통 변압기 수명이 한 30년 정도가 되고요. 뭐 발주하고 인도 받는 것까지 생각하면 1년 이상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이클도 한 5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 2005년에 전력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2010년도까지 한 5년 동안 계속 호황기를 누렸던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재룡전기가 121선이 무너지면서 최근에 조정을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이 조금 받쳐주는 모습이 있으니까 한 2거래일 안에 좀 양봉이 뜨게 된다면 이때부터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쪽의 이슈를 보자면 송전설로 해가지고 전력망 구축 시장이 일부 민간에 개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생기고 있어요. 직접 이제 한전이 송변전 선로를 구축을 해왔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간에 개방을 하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 개통 혁신 대책을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력 인프라 쪽으로 수급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말 누적으로 해서 수주 잔고가 3,307억 원입니다. 7개 분기 연속 증가 추세를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올해 안에 납기 예정인 잔고가 760억 원인데 이렇다 보니까 4분기 최소 매출은 이제 760억 원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없더라도 2분기에 마진율이 어땠냐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을 가정을 해보면 약 300억 원은 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재룡전기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시청자분께서 장투미주님이 재룡전기 그럼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한 2거래일 안에 지지가 나오면 지금 가격대 무너지지 않으면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아요. 19,200원대에서 매수 진입을 해보시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25,000원까지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매수가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네, YG엔터입니다. YG엔터. 네, 어제 쭉 달렸죠. 그쵸? 네, 어제 이제 달린 이유가 사실은 원래 엔터주들이 연말에가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말에가 콘서트가 사실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연초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데 사실은 재계약 이슈 때문에 YG엔터 같은 경우 너무 못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재계약 이슈가 어찌됐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 아마 연말 연시의 콘서트는 그대로 재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 K-POP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제일 사실은 인기가 많은 데는 여전히 일본이고요. 그다음이 미국, 중국 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2년 전에는 사실은 거의 한 비중으로 보면 한 18% 정도 했는데 지금 10%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반대로 미국이 12%에서 2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미국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K-POP이 인기가 많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수치상으로 10월 기준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스트리밍 K-POP 된 게 92억 회더라고요. 작년 대비하면 한 39% 정도가 증가한 수치고요. 앨범 수출액도 한 22%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미국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베이비몬스터 데뷔했습니다. 그렇죠. 네,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 데뷔했는데 8일 만에 빌보드 메인 차트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마 이런 이슈까지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포함을 시키면서 아마 12월 달에 엔터주 중에서는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어제 뭐 재계약 소식 때문에 쭉 올라갔는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 상하프론테크입니다. 네. 아침 햇살님이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하프론테크 매수가 37,700원이고 5%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전망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우선 기업 설명부터 해드리고 네. 마지막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개인이 한 사거래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2차전지 부품 비롯해가지고 멤브레인에 주력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멤브레인에 이제 전해질 코팅을 하게 되면 고분자 전해질막이 완성이 되는 거고 요거를 어디에 쓰냐라고 보시면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다가 쓰이고 있는데 수소 차용 연료 전지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좀 시선 자체가 보수적입니다. 네. 아직은 2차 전지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소 연료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언제쯤 이런 것들이 많이 상용화 될 거에 대한 시선은 좀 보수적이긴 한데 최근에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상하프론테크가 지금 증설을 시작을 했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캐파를 확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두 번째로 멤버레인을 개발을 했고 현재 두 개 정도 생산 라인을 갖고 네. 있는데 이제 세 개로 추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러는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동사가 제품 공급 문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 협의 중인 고객사만 하더라도 20곳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계약 체결이 나오게 되면 주가도 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보수적인 시각 중에 하나가 단가가 조금 비싸요. 상용화된 수소차 내 수소연료는 화석연료를 개질한 수소인데 LNG가 자동차 내 연료로 사용되기까지 중간 과정에 수소로 변환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LNG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사용처가 적은 부분들이 보수적이긴 하지만 생산 단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수소 인프라가 늘어날수록 조금씩 해결이 될 거니까 그렇게 고려해보시면 좋겠고 조금만 네. 더 얘기해도 될까요? 빨리 알려주세요. 예, 조금만 장기적으로 시계열을 늘려서 보시면 좋겠고 네. 1차적으로 매물대가 너무 높아요. 32,000원대 매물대가 가장 두껍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조금씩 저항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뚫고 나면 매수가가 37,000원대셨죠. 네. 이때 오고 나면 조금씩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추가로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본전에 왔을 때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하프론테크 아침 햇살님 잘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이 다음 종목은요? 네, 저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네, 뭐 우리 기 대표님 많이 하시라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을 네. 맞춰야 되니까. 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조금 조정은 당하고는 있지만 저는 사실은 별 상관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수요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수요단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력 제품이 HBM 3잖아요. 네. 3는 엔비디아의 단독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E 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고 거기서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둘 아예 경쟁 구도입니다. 야, 이것도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경쟁 우위에서 지속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사실은 TSV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여러 가지 가이던스를 내놓은 것 중에서 TSV 증설을 우리 기존보다 2배 이상 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실은 그 HBM 같은 경우에는요, 잘 쌓아야 됩니다. 왜냐면 고용량, 고메모리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쌓아야 되는데 TSV 공정 자체가 여기 미세한 구멍을 뚫어갖고 위아래 칩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패키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증설을 투자한다는 거는 HBM에 대한 말 그대로 생산량을 빨리 늘린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빨리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분기 실적 보니까 DRAM이 한 10% 정도 늘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11월 수출 세부 데이터도 보면 반도체가 조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등의 실마리도 보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이제 기동현 대표님이 꿈비 가져오셨는데 네. 레몬트리님이 유튜브에서 꿈비 매수가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너무 귀엽게 질문해 주셔서 웃음이 네. 나네요. 그 2024년도 저출산 예산안이 17조 5,90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4조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약 25.2% 늘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엔젤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부분에서 가져왔었고요. 꿈비 상장 이후로 지금 적자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까지 연결 기준 매출액이 208억 원인데 단기 순손실이 지금 20억 원 정도 누적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4분기까지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업계에서는 적자를 확실시하고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장 전후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업 다각화 및 설비 투자 여파로 실적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공시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전량 외주 생산 방식으로 맡겼었습니다. 제품들 뭐 침대라든지 유아용품들 이런 것들 외주에 맡기다가 이제 전량 이제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공장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는 하나 혹은 둘만 낳고 여기 자녀들한테 상당히 비용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산업, 엔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꿈비라든지 웅진 싱크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가 최근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꿈비 앞으로 국내 시장 말고 국내 시장은 저출산이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해외 시장 진출도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내고 있는 점들, 아마존이라든지 싱가포르 큐텐 같은 해외 플랫폼 쪽으로도 상품 매출을 확대하고 있는 점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어느 정도 잡을까? 아, 목표가는 그래도 상단에 매물대 되게 두꺼운 거 보이시죠? 14,900원대 저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네. 정배열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1차 목표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14,4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주셨으니까 레몬트리님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에 힐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네, 저는 더 짧게 그러면 한솔 케미칼입니다. 한솔 케미칼. 네, 한솔 케미칼은 종합화학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 매출 비중을 보시면 정밀화학이 네. 한 36% 정도 하고요. 제지 쪽도 합니다. 15%. 그다음에 전자랑 2차전지 소재 쪽이 42%고요. 사실 이쪽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디램에 대한 게 언제 반등을 할 거냐라는 게 이슈인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디램이 조금 반등을 많이 하고 있고 수출 실적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는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면 장비적으로 슈팅이 계속 나올 거냐. 앞에서 네. TSV는 얘기했지만 가는 애들밖에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걔네들로 계속 트레이딩을 더할 거냐 아니면 딴 데로 뭐 조금 확대가 될 거냐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소재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한솔 케미칼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매출이 한 8%, 영업이익이 한 2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내년의 포인트는 또 다시 음극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음극재 같은 것도요. 한솔 케미칼이 아마 내년부터는 양산하는 게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얹어가다 보면은 좀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한솔 케미칼까지 10초 남겨두고 마무리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종목 뭡니까? 예, 주조회사 이제 국순당 가지고 국순당. 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주류 업체들 보면은 해외 매출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주 쪽으로 해서 전통주 하면 막걸리 하면 국순당이 떠오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해외 시장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18% 가량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수출 국가를 보면 미국, 일본, 중국 포함해서 50여 개국에 막걸리 수출을 하고 있는데 국가 자체는 상당히 많지만 전체 해외 매출 비중이 18%인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잘 팔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해외에서 막걸리 수출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형 대기업들 뭐 하이트진로라든지 롯데칠성과는 다르게 국순당의 어떤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영업, 물류 같은 인프라가 비교적 좀 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 내수 시장 자체에서도 전통주에 대한 수요가 아직 크게 살아나고 있지 않은 점들은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만 앞으로를 보셔야겠죠. 국세청이 주류사들과 이제 손을 잡고 전통주에 대한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네. 그리고 주세도 조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주가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매집봉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해외 수출 비중이 낮은 이유가 유통기한이 상당히 짧습니다. 생막걸리 같은 경우에 6일에서 8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먼 국가로 못 나가는 점들은 한계지만 네. 네. 아쉽습니다. 국순당까지. 네. 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네. 가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도 봐야겠습니다. 네. 길 대표님의 종목 뭐죠? 네. KG 모빌리언스. 아, KG 모빌리언스를 네. 장투미주님이 90초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네. 매수를 하시고 어제 매도를 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서 수익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재진입. 다시 매수하고 싶은데 그 매수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 거 10초 까먹었습니다. 네.
네, 빨리 이어서 한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사실은 지금 120일 선을 사실은 못 넘어설 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네. 아마도 한 5,200원대까지는 그래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차라리 전 기다렸다 가는 게 맞다라고 봐서 제 매수가는 5,200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5,200원에서 한 5,800원 사이에서 트레이딩 잠깐 동안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KG 모빌리어스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PG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한 KBBC에 너 들어와라 이렇게 열심히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추가적인 비용 때문에 아마 바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찌됐건 간편 결제에 대한 것들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편 결제 시장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혜는 KG 모빌리언스가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모빌리언스 카드라고 있는데 최근에 3분기 거래액 보니까 정말 많이 늘었고요. 네. 심지어는 문화상품권 충전 서비스도 오픈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이제 뭐 학교 다니는 분들 보면은 문화상품권 그 사용하시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것까지 확 추가해서 쓴다라고 하면요. 저는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빌리언스 카드를 오프라인에서 바코드로 결제하면요. 최대 7.5% 포인트 적립도 해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0초 더 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회사에 KG 에듀원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적자여서 조금 전체 실적에서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모빌리언스 카드 저도 쓰고 있습니다. 네. 7.5% 포인트. 네.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기동현 대표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오파스넷입니다. 오파스넷. 네, 오늘 주가 보시면 120일선 흐름을 완벽하게 지지해주는 아랫꼬리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상당히 매력적이라 보이고 창업 초기에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하던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는 클라우드 보안이라든지 AI 보안 등의 사이버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국내 보안 시장에서는 약 점유율 3위 정도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주요 고객사 들이 정부 부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들, 그 외에 SK그룹 계열사, 삼성전자, 한국거래소, 아모레퍼시픽 등을 안정적인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10여 개국에도 진출을 해 있고 IBM이라든지 AT&T에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3분기 영업이익은 33억 정도로 좀 적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약 130%가 성장한 거라고 하는데 그럼 전년 대비 3분기에는 얼마나 못 벌었을지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네. 올해 본격적으로 4분기에 늘어날 것 같고 그 근거로 보자면 현재 수주 잔고가 1,489억 원이에요. 4분기에만 이제 나머지 수주 잔고 727억 원을 채우게 되면 매출이 이제 4분기에는 727억 원은 기본 찍히는 거고 이 회사 영업이익률 보면요. 통상 6%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영업이익 전체로 보면 130억 원까지 벌어낼 수 있겠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지난달 17일 시도행정망 정부 부처 먹통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원인을 노후 사태로 특정을 지었기 때문에 장비 교체 수요가 나오게 되면 오파스넷 수혜 입을 수 있을 겁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오파스넷까지 소개해 주셨고 마지막 길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골드만삭스 픽.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네. 뭐 사실 앞에서 풍산 얘기했는데 풍산 좋아합니다. 네, 근데 결론은 장비가 팔려야지 또 그 안에 탄약도 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것보다도 최근 들어서 앞에서도 이제 대부분 설명을 다 해주셔서 폴란드 추가 수주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외쪽으로도 루마니아 쪽에 대한 도입 기대감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은 폴란드를 기점으로 지금 북유럽 쪽이랑 동유럽 쪽에 굉장히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주가 내년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한 22%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하면 68% 올랐는데 24년도 이게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은 이스라엘 하마스가 터지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주포 패키지라고 하는데 K9은 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을 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무겁습니다. 탄 하나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네, 50킬로가 넘습니다. 네. 네, 그 굉장히 무거워요. 200킬로짜리도 있는데 이게 50킬로짜리 쓰거든요. 이거 자동으로 장전해주는 게 K10입니다. 이걸 두 개를 엮어서 패키지로 팔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도 이걸 패키지로 공양을 하다 보면 내년에 네. 아마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 CCTV
퇴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비전이 아마 반사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두 분이 20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탑픽 종목, 시간이 없는 관계로 탑픽 종목 딱 종목명만 골라주십시오. 오파스넷입니다. 오파스넷 마지막에 알려주신 거, 그리고 위메이드. 위메이드, 네. 첫 번째로 알려주신 위메이드와 오파스넷을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